반갑습니다. 열풍킴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이렇게 롱머리였어요. 근데 보니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단발로 커트를 했고요. 1차적으로 또 염색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큐티클층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저는 전처리 없이 C2, 저희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믹스를 해서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전처리 없이 바로 저주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탄력있게 잘 나왔죠. 하지만 모발도 가늘고 또 약간의 곱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라 그래서 피카의 C1 예, pH 9.5짜리거든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미친 연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를 이렇게 싹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예, 피카에 있는 예,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깊은 연화를 미친 연화 애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궁금하다 하셔서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가르쳐 줄게요. 피카의 물구나무 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굉장히 잘 쓰죠? 네, 이렇게까지 연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조절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후에 뿌리 먼저 살리겠습니다. 네, 단발에 있어서 보니펌에 있어서 뿌리가 가장 많이 살아야 더 예뻐요. 그래서 일단 뿌리 먼저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로 그대로 수분 조절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3mm인데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자, 피카는 장점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17mm로 그대로 그 판넬에 그대로 들어가서 뿌리를 더블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판넬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판넬을 세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19mm입니다. 19mm. 자, 요층이 끝이 여기도 있고 이 끝 여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처음부터 쭉쭉쭉쭉 와인딩 하지 마시고, 자, 2초 여기에 맞춰서 또 2초. 자,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네, 빠지지도 않으면서 네, 와인딩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자,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냥 네,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끝에다 한번 주시고, 자, 아이롱을 이렇게 펼쳐서 쭉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조절 하시고, 자,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네, 저희 피카 아이롱 굉장히 쉽게 롱 아이롱을 가지고 네, 쉽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19mm로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셨다가 네. 네, 이렇게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재밌어요. 열펌을 하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쉽게 쉽게 하시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22mm예요. 22mm. 지금 제가 디자인하는 거는 19mm하고 22mm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22mm예요.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하시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끝이 그냥 토도도독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22mm예요. 22mm로 제가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니펌 할 거예요. 네, 약간 시컬펌처럼 볼륨감 있으면서 잡아주는 네, 그런 삼각기펌만 안 만들면 되겠죠? 네. 고객님 삼각기펌 싫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판넬이에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합니다. 네. 피카 너무 쉽지 않아요? 예. 한번 원장님들도 해보세요. 예. 요즘에 머만들,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쉽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열펌 입문하시는 원장님들은, 선생님들은 한번 피카랑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얼마 몇 개 안 말았어요, 와인딩. 네. 네. 중화호의 하이 프로틴 잔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웨이브도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부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네.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예, 예쁘게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